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코리아 에세이입니다. 코리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가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막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 자, 오늘도 역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어떤 소위에서 가치주 그리고 여러 가지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참 매수에 나서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은 대안주의 성격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지난주에서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금양 대표적인 리튬 테마주죠. 금양이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리아 SE 역시도 오늘 장 초반에 약 17%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과는 정반대의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테마의 대장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결과가 오후쯤에 나올 것입니다. 주금 납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회사 측에 여기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차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거래소에서 승인이 난다라면은 그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도 뉴스가 아침에 나왔는데,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제1 공장 준공식을 완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모든 테마주들이 당장 뭐 다음 달 실적이 딱 찍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어떤 시장의 대안주의 성격으로 테마주를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아 에세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지,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변동성도 오늘도 하루에도 막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사님.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절가라는 것을 항상 지켜가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보다는 현재 지금 0.9% 정도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봤을 때 리튬의 대장주인 코리아 에스 역시도 기술적 흐름으로 상승 삼파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오늘 오후에 나올 일단 뭐 주금 납입과 관련된 그런 회사의 공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